경찰은 앞으로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DMB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 시청이 금지되어 있지만 위반을 해도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처벌 규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마찬가지로 범칙금 최대 7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이동 중에는 DMB 영상 송출이 불가능하게 내비게이션의 영상 송출 제한 기능을 의무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 중 DMB 시청과 마찬가지로 처벌키로 했습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